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근우라고 합니다. 제 대학 동기가 같이 휴학을 하고 학점은행제를 저보다 먼저 진행을 했는데 추천을 해줘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교육원을 알아보다가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 에듀윌이라는 사이트가 많이 들어봤고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가격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론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게 된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이과라서 문과 경영학 과정을 처음 듣는데 수업을 처음에는 좀 되게 지루했는데 토론이랑 과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흥미를 갖게 되니까 그게 처음에는 흥미가 없었는데 흥미를 가지니까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하라는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로 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